안녕하세요. 공원생활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함께 히말라야의 저자 오지여행가 문승영입니다. 저는 주로 오지 트레킹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지금 현재 산에 다닌 지는 한 14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강연과 함께 설악산 산악구조대의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설악산이 있는 속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산이 설악산이라서 그런지 저한테는 설악산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산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일매일 이제 설악산을 이제 가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산에 매일 이제 설악산에 가 있으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설악아씨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희 가족들도 설악산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빠는 설악아저씨, 또 저희 새언니는 설악 아줌마, 네, 이런 닉네임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첫 산행은 친구 따라 올라간 태백산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제 알지 못하는 상태라서 정말 등산복에 등산화만 탁 갇혀있고 이제 올라갔었어요. 근데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맨몸으로 막 올라가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정말 힘들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산에 탁 올라가니까 거기에 있던 분들이, 아니 어떻게 아이젠도 없이 여기로 올라왔냐,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무식한 행동이긴 했는데 제 나름대로 굉장히 성취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산 위에서 이제 봤던 풍경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심에서 봤었던 그런 설경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취감에 이제 딱 이제 매료가 돼서 이후부터 이제 산을 계속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 내가 어떤 산을 갔고 얼마나 많은 산을 갔고 몇 미터 산을 갔냐,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슴에 이제 산만을 품고 이제 우리나라의 산을 이제 다 다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산에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이제 저랑 같이 가는 동료, 그리고 이제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약 4,000km 정도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은 부탄, 중국, 네팔, 인도, 파키스탄 총 5개 국가에 걸쳐서 이 동서로 뻗어 있는 약 2,400km 정도 되는 장대한 산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히말라야 14자, 그러니까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가 있고요. 그리고 7,200m가 넘는 산은 약 50개 정도. 그리고 뭐 5,6,000m의 뭐 산들은 뭐 수백 개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어서 흔히들 이제 세계의 지붕이라고 많이 부르죠. 제가 지금까지 히말라야를 한 11번 정도를 갔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현지인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한국에는 산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가는 게, 대부분 히말라야에 사시는 분들은 해발고도 한 2000에서 3000m 정도의 중산간 지대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마을 뒷산은 4000에서 5000m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 이제 산을 따로 이름이 없고 그냥 힐, 언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물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몇 미터냐 라고 하시길래 제가 1950m 한라산이다 라고 했더니, 그게 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히말라야에는 사실 이 고산 등반을 위해서 이제 찾는 사람보다 트레킹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코스가 ABC, EBC, 그리고 랑탕, 이런 코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ABC, EBC 하길래, 아니 무슨 히말라야 산 중에 방송국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이런 거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베이스캠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평균치로 따진다면 4,500에서 한 4,800m 정도의 베이스캠프가 많이 위치해 있어요. 히말라야 트레킹을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 히말라야를 찾는 트래커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팀스 카드,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이제 입장을 허가받는 그 퍼밋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팀스 카드와 퍼밋 발급 대행을 이제 해주는 트레킹 에이전시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제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많이 통하거든요. 히말라야 트레킹에 관련된 이런 에이전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제 쉽게 이제 접하실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뭐 한국에 있는 이제 인터넷 카페,
네, 이런 데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에이전시가 있으니까 이제 본인에게 맞는 에이전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히말라야 트레킹은 보통 이제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짐 운반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포터들이 있는데요. 보통 일행이 많거나 롯지가 없는 지역으로 이제 트레킹을 갈 경우에는 이제 캠핑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만들어주는 요리사인 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서빙을 담당하는 키친보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기술적인 등반이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곳으로 간다라고 하면 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등반 세르파가 동행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이드 분들의 일당은 하루에 이제 25달러에서 30달러 정도, 그리고 이제 포터분들 같은 경우에는 18달러에서 25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히말라야 트레킹은 보통 짧게는 일주일에서 뭐 길게는 보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이드 한 명, 포터 한 명을 데리고 내가 트레킹을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먹고 자고 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한 8, 90달러 정도면 예, 트레킹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이렇게 어디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가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싼 편이죠. 그 많은 분들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막 체력 단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히말라야 트레킹은 이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를 걷는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막 자신의 체력을 이제 막 과신을 해서 이제 빨리 걷거나 이러면 고산증이 와서 이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 심폐 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이제 수영이라든가 등산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등산을 하실 때는 천천히 걷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보통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제 산행을 하실 수 있는 체력이면 누구나 히말라야 트레킹에 도전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트레킹을 하면서 봤는데 서양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장아장 걷는 4살, 5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트레킹을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팔은 트레킹 천국답게 그 등산 장비를 카트만두의 파멜거리라든가 포카라에서 이제 대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장비의 퀄리티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보통 보면은 이제 대신 이제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선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침낭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1000원. 그 다음에 배낭은 700원. 그리고 아이젠은 300원. 뭐 하다못해 양말, 바지 모든 것들을 이제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트레킹에 이제 필요한 장비를 빌린다, 모든 걸 다 빌린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한 만 원 정도면 좋은 장비로 이제 대여를 해서 트레킹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카트만두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트레킹 시작점까지 이동하는 거는 사실 트레킹보다 더 힘든 여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육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용 집을 이제 임대를 하거나 로컬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일행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좀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이 로컬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서 사람이 굉장히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이제 버스를 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이제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따금씩 염소가 타기도 하고 이제 닭도 이제 타고 가기도 하는데요. 이 비포장길을 이제 막 달리다 보면 도로가 이제 요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몸이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건 물론이고 막 위아래로 흔들어서 이제 그 천정에 막 머리를 찍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1시간 버스를 타고 탁 내려서 코를 정말 이렇게 딱 보면 코 속이 새까매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너무 힘든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상황이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이 네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원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굉장히 작은 이 소형 비행기, 경비행기가 이제 운항을 하는데요. 비행기가 이제 워낙 그 노후된 기종도 많고 그리고 또 이 비행사가 직접 지형을 보고 운행하는 그 시계 비행 방식이에요. 그래서 막 안개가 자주 끼는 이런 산악 지역을 이렇게 통과를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바람이 막 이제 부는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가 막 이제 심하게 요동을 치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심장이 막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막 그렇게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날개 쪽에 앉은 적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날개를 딱 봤더니
나사가 이만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정말 막 그 도착할 때까지 제가 막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부처님 알라신 정말 세상에 온갖 신을 다 찾으면서 예,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은 봄철과 가을철이 이제 가장 좋은데요. 이 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날씨가 따뜻하고 하긴 하지만 이 오후가 되면 이 가스가 끼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좀 가시거리가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히말라야는 가을철보다는 봄철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따금씩 고갯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 원하는 트레킹을 이제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반면 가을 같은 경우에는 연일 청명한 날씨가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그냥 좋은 트레킹을 할 수가 있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좋은데 이제 대신에 이제 그때 가실 때에는 이제 보온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피해야 될 시기는 6월에서 9월까지가 히말라야는 이제 몬순철이거든요. 이게 이제 벵갈만에서 이제 불어오는 계절풍 때문에 네팔 전역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네팔 연 강수량의 80%가 쏟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홍수라든가 산사태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이제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여름철이 되면 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이 산에서 이제 막 활개를 치기 때문에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몬순철은 피하시는 게 좋죠. 이 히말라야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산행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가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히말라야에 가셔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체력이 좋으시니까 굉장히 막 이제 빨리 걷는 경우가 계시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고산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걷는 건 좋지가 않고 이제 천천히 걷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트레킹을 할 때 그 현지의 가이드라든가 포터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비스타리 비스타리 이게 천천히 라는 뜻이거든요. 비스타리 오케이 비스타리 산책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걸으시는 게 히말라야 트레킹을 제대로 즐기시는 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게는 히말라야 그 어느 곳도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굳이 꼽자면 제가 이 조난을 당했었던 셰르파니콜이라는 곳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저희가 맨몸으로 이제 포터분들하고 이제 같이 밤을 이제 지새게 됐는데요. 정말 그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를 하고 이제 그렇게 또 견뎠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순간이 가장 저에게는 이제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근데 정말 그곳의 풍광이 내가 조난을 당했다는 그런 사실을 잊을 만큼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 결혼 전부터 이제 히말라야를 다니기 시작했고 산에 완전히 이제 푹 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비 남편을 꼬셔서 바로 이제 그 히말라야로 신혼여행을 이제 떠나기로 해요. 근데 이게 보통 히말라야 트레킹이 아니라 히말라야를 횡단하는 어마무시한 신혼여행이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담은 게 바로 이 함께 히말라야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인 줄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남편 아니에요. 네, 여기 저와 함께 했던 그 현지 가이드 분이세요. 제가 2부에서는 그 히말라야 횡단 트레일이 어떤 건지 네, 그 얘기를 제가 또 재밌게 해드릴게요.